펌웨어 디자인 리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어셋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디자인 리소스를 복사하셔서 유니티에 펌웨어 이미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가한 디자인 리소스들이 추가되었고요. 이 텍스처 이미지를 타입을 변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타입을 지금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스프라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될 게 도트 데이터를 저희가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필터 모드를 포인터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유니티에서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셔서 마이 어셋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가신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검색하시면 2D 스프라이트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2D 스프라이트 설치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는 스프라이트 이미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머와 클로즈 옷 스프라이트를 하이 선택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라이트 모드 부분을 멀티플로 변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스프라이트 8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8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머나 아니면 옷 같은 경우는 가운데 아이템을 바디, 그 다음 우측 아이템을 라이트, 그 다음 왼쪽 아이템을 레프트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슬라이스를 통해서 각 부분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 아이템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바디 아이템 부분, 그 다음에 좌측 아이템 부분을 정해 주시고요. 각 아이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펌에서는 이 스프라이트의 네임으로 각 아이템들을 식별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레프트, 라이트, 대문자로 되어 있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어플라이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클로즈의 경우도 같이 편집을 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옷과 갑옷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왼쪽, 오른쪽, 그 다음 바디 부분에 정의가 됐고요.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풋 부분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좌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멀티플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좌우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픽셀 퍼 유닛이라고 해서 스폼의 모든 픽셀의 이미지는 32픽셀 기준으로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픽셀 퍼 유닛을 32로 변경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각 부분에 잘 맞는지 피벗 포인트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폼 매니저를 클릭해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루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 루트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이 루트 오브젝트에는 각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분의 아이템을 직접 교체해 보면서 해당 스프라이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클로즈 리스트로 가셔서 클로즈 바디, 그 다음 LC암, RC암이라 되어 있는데 클로즈 바디가 몸통이고요. 그 다음 LC암이 좌측, 그 다음에 RC암이 우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즈 바디를 클릭하셔서 이 클로즈 바디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뜨게 되고요. 지금 스프라이트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준 클로즈 아이템을 화살표를 아래로 클릭해 보시면은 바디 레프트 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바디를 끌어다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옷이 제대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왼쪽과 오른쪽도 한번 정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지금 피벗 포인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피벗 포인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포인트를 변경하는 방법은 해당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들어가셔서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에서 해당 스프라이트들의 파트를 선택해 보시면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 나오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 포인트를 변경하셔서 그 다음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이미지의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로 이 포인트를 변경해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에 맞도록 피벗 포인트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옷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갑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의 경우도 이 아머 리스트로 가셔서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바디 데이터를 끌어넣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 값도 잘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경우는 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헤어 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헤어도 역시 루트 오브젝트에 있는 헤어 리스트에서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0번째의 경우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첫 번째의 경우는 헬멧. 헬멧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장식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페이스 헤어로 수염 부분입니다. 첫 번째 헤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부분에다가 저희가 제작한 헤어를 연동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어의 경우는
피벗이 많이 맞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헤어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피벗 포인트를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연출에 맞도록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좀 요령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경우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피벗 유닛 모드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노멀라이즈로 돼서 아래에 보면 커스텀 피벗 포인트들이 실수 값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피벗 유닛 모드를 픽셀로 변경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픽셀 단위로 피벗 포인트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값으로 커스텀 피벗 값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도트에 맞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적당한 값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헬멧을 한번 세팅해 볼 것인데요. 헬멧의 경우에는 헤어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선택된 스프라이트의 우측을 보시면은 아주 작게 동그라미 이미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그럼 셀렉터 스프라이트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올리시면 논이 있습니다. 논을 선택하시면은 선택된 스프라이트가 비활성화되고 초기화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헬멧을 한번 연동해서 피벗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헬멧의 경우는 그 얼추 맞는 것 같아서 특별한 조정을 안 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헬멧2의 경우도 한번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를 연동해 볼 건데요. 무기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손에 올려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루트 오브젝트로 가셔서 웨폰 리스트가 있습니다. 웨폰 리스트의 경우는 왼쪽, 오른쪽, 그 다음 방패에 대한 포인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무기는 오른쪽 손에 들기 때문에 오른쪽 웨폰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R 언더바 웨폰 쪽에다가 스피어 스프라이트를 연동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포인트가 중심점에 있다 보니까 엉뚱한 좌표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가셔서 피벗 포인트를 손잡이쯤으로 이동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이 적정한 위치에 무기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망토 부분을 연동해 줄 건데요. 역시 루트 오브젝트에서 백 부분이 있고요. 백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동을 해주시면 적정한 위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벗 포인트 설정이 다 되시면은 이 루트 오브젝트에 각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초기화 시켜주시고요. 네, 초기화가 완료되면은 피벗 값까지 조정을 해준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펌 스프라이트의 폴더에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호의 경우는 암호 폴더로, 백의 경우는 백의 폴더로, 클로스의 경우는 클로스 폴더로, 바지의 경우는 팬츠 폴더로, 헤어의 경우는 헤어 폴더로, 헬멧의 경우는 헬멧 폴더로, 무기의 경우는 무기 폴더로 연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스펌 스프라이트의 오브젝트들과 이름이 겹쳐서는 안 됩니다. 스프라이트 배치가 다 완료가 되시면은 스펌 매니저를 클릭하셔서 스펌 매니저 인스펙터 하단에 보면 리인스톨 리소스 이즈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콘솔 창 등을 통해서 install spom sprite data success in resources folder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설치가 제대로 되신 거고요. 씬을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추가해 준 리소스들을 선택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방금 추가해 준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당연히 얼 랜덤을 했을 때도 각 스프라이트들이 적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제작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향후에 유료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샘플 씬이나 아니면은 스프라이트 적용 씬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프라이트 추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